인천 지역 군수구청장의 새해 설계를 들어보는 토크 앤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강호 남동구청장을 만나봅니다. 청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강호입니다. 네, 청장님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구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남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청장 이강호입니다. 2020년 경제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남동구의 미래를 제시하였다면 구민 여러분과의 소통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곧 행복한 남동구를 만들기 위한 정책의 밑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올해에는 구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문화, 관광, 체육, 인프라도 꾸준히 확충해 지역 어디에서나 삶의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에도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2020년에도 행복한 삶을 함께하는 희망찬 남동구를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해 남동구는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는 정책을 많이 시도했던 것 같아요. 몇 가지 되짚어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구민 여러분이 불편해하거나 필요한 것을 정책에 반영하다 보니 전국 또는 인천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으면서 언론의 조명까지 받고 있는데요. 가장 호평을 받은 것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아빠 휴가휴직 장려금을 도입한 것입니다. 경제적 문제 등으로 출산을 기피하고 아이를 키우느라 여성들이 경력이 단절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자체 중에서 남동구가 가장 먼저 나섰습니다. 월 50만 원의 장려금을 6개월간에 지원해서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 및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는 수치상의 성과뿐만 아니라 양성평등과 동반 육아 문제를 정착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운영한 장난감 무료 수리센터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부모들의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어들이고 있으며 또한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함께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사무실 무상 제공이나 스마트 앱을 이용하는 대형 폐기물 간편 배출 서비스 등 전국 최초 전담 한의사 채용을 통해서 어르신들을 찾아가는 한방 이동 진료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동구에서 시작한 전국 최초 정책들이 구민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면서 전국 타 지자체들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어느 지자체에서도 시도한 적이 없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여론 수렴과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동구에는 소래 관광벨트와 또 남동 스마트밸리 등 굵직한 현안 사업들이 많습니다.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사업인데 올해는 어떻게 추진될까요? 네, 소래포구는 지난 2017년 4월 해양수산부 고시를 통해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1천만 명 이상이 찾는 수도권 최대 어항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인천대공원에서 소래습지생태공원을 거쳐 소래포구까지 이어지는 소래관광벨트 사업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8km 구간에 친환경 꽃길도 조성했고 공영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약사항 중 하나였던 자전거 보험 가입도 100% 완료했습니다. 이제 남동 구민이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타다가 혜택이 닫혀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소래포구 시장 현대화 사업도 2019년 10월 착공을 한 후 올해 6월 준공을 목표로 본격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화 사업이 완료되면 명실상부한 소래포구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저희는 확신하며 남동구 또한
수도권 최대 관광명소로 재탄생할 거로 보여집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첨단 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전초기지가 될 남동 스마트밸리도 지난해 12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랜 주민 숙원사업이었던 논현도서관 건립사업도 지난해 9월 건립공사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공약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남동구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할 건지 믿고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새해에는 달라지는 정책들도 꽤 많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달라진다 하는 정책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 새해에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주간에는 직원 및 교환은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전화를 받아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담당자에게 전화를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 미추홀 콜센터를 통해서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제는 365일 24시간 전문 상담사 응대를 통해서 전문성과 편리성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 현재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장난감 무료 수리센터는 근무 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직장을 다니시는 국민들이 이용하시기에 조금의 불편이 있었습니다. 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해부터는 24시간 무인 수거함을 운영해서 주민들이 언제든 이용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우리 남동구 조성을 위해서 공동육아 다름토와 또한 공동 돌봄 이용이 가능한 아이 함께 자람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해 총 5곳으로 아이 함께 자람터를 설치해서 국민들께 안전한 돌봄 공간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휴시설인 남동타워에는 청년 미디어 창작소를 설치해서 남동구를 청년 창업 생태계의 중심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선 청년과 함께 또한 청소년과 함께 청년들이 마음껏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문화 놀이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 수인산 소래 국가 하부 공간에는 노인 여가와 기업 지원, 창업 지원, 그리고 문화 등 다양한 테마 공간인 소래 언더라인 파크를 조성해서 국민들의 문화와 관광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국민들의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보다 살기 좋은 남동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올해 구정 목표와 함께 국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해주시죠. 네, 지난 12월 31일 2019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0년 새해를 맞이하는 2019 송년의 밤 제야 불꽃놀이 행사가 서울의 해운욕장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이날은 영하 10도에도 육박하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많은 주민들께서 송년 행사와 또한 불꽃놀이 행사를 함께하며 새해에 대한 기대감과 희망을 함께 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희망과 기대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민선 7기를 시작한 2018년과 2019년은 남동구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올해 2020년도는 국민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정책 중심으로 구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동구가 전국적으로 살기 좋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도시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모든 가정에 행복이 넘쳐나시고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